깔끔하게 제가 그걸 끓이는데요. 또 예. 이번에 바지락 쑥국을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예, 바지락을 준비했고요. 새우, 국내산 새우 다시팩이 있고요. 네네. 이거는 놓다가 바로 물만 끓여가지고 빼면 돼요. 이왕이면 쌀뜨물을 넣어가지고서 된장을 불어줘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바지락 있죠. 아, 바지락. 바지락 넣죠. 해감 좀 잘해가지고. 네, 해감 잘해야 돼요. 잘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을 볼 때는 천일염으로 살짝. 먼저 조금만 넣으세요. 네. 처음에 다 넣었다가는 짜면은 이게 낭패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맛 보면서 끓으면 이제 쑥도 넣고요. 쑥 넣고. 여기 냉이 넣고요. 냉이 넣고. 그리고 봄동까지 살짝 넣어줘요. 와. 이게 우리 할머니가 제가 봄에 기운 없고 어렸을 때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살짝만 제 건강 신경 써준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봄에 늘 끓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주방에서 끓인 거예요. 예. 이야. 진짜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와.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아까 파현숙 씨가 끓이면서 또 강조한 게 조미료가 일절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에 좋은 두릅 같이 해서 두릅 불고기 만들어보세요. 두릅 불고기요? 네. 두릅 불고기 재료. 소고기는 불고기용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봄 향기 가득한 두릅과 양념 재료만 준비해 주세요. 오늘 두릅은 이게 이제 참두릅이 있고 땅두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참두릅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여서 겉에 보시면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게 좀 붙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땅두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길죠. 참두릅에 비해서 길고 요 밑에 단단한 부분만 이렇게 칼로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부분까지는 쓰셔도 괜찮고 요 밑에 쪽도 사실 섬유질은 굉장히 또 많은 부분. 이어서 얇게 썰어서 같이 조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끓는 소금물에 한번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소금물에 데치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기를 가볍게 짜주시고 요 가볍게 짠 두릅을 먼저 민 양념을 할게요. 네. 그래서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요게 두릅이 요맘때 놓치면 이제 질겨지고 못 먹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참기름하고 소금만 넣고 버무렸어요. 참기름 소금만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양념을 해야 되는데 뭐 불고기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해드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불고기 양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장과 설탕의 비율만 맞춰주시면 특별히 실수할 게 없어요. 요 비율이 2:1이라고 보시면 돼요. 2:1. 예, 그래서 간장 지금 고기가 400g인데 제가 간장 3큰술 반 정도 넣었고요. 설탕은 그거의 반량으로 넣었거든요. 여기에 다진 파 조금 넉넉히 넣어주시고 다진 아니, 마늘. 정미경 선생님이 계속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자, 여기에 참기름, 깨소금, 후추. 양념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설탕이 생각보다 빨리 녹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넣고 고기에다 양념장을 넣게 되면 고기 안쪽으로 양념이 골고루 스미기가 어려워요. 지금 먼저 이렇게 양념장을 혼합을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고기를 넣고 고기 투여! 양념을 해주시는 거죠. 맛있겠다. 이것만 봐도 맛있네. 그치?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려고요. 보통 고기를 조금 부모님이 드시기에 약간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선생님 파인애플 좀 갈아 넣으니까 또 연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게 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즙이 연화력은 좋으면서 심하지 않고 대신 맛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맛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조금 같이 섞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양념이 된 고기를 이제 볶을 건데 네. 고기를 굽기 전에는 가능하면 팬을 최대한 온도를 좀 올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기를 익히기 전에 팬이 가장 뜨거운 상태가 되면 고기가 닿자마자 응고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육즙이 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막이 형성이 돼서.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센 불에 구워서 겉부분을 먼저 좀 익혀주시고 네네. 그래서 불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바짝 익히면 고기가 얇아서 이제 좀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익은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아까 준비한 두릅 넣어주시고 같이. 자, 그래서 두릅을 넣고 난 다음에는 오래 볶으실 필요 없이 그냥 불 꺼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갔어요. 진짜? 봄 향기 솔솔 영양 만점 면역력 상승하는 두릅 불고기 완성. 냄새.
여기다 놔. 여기다 고기와 두릅의 냄새. 와. 와. 아, 맛없어.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뚜껑 다 넣어줘. 근데 불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이 두릅의 그 향이 정말 또 개운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김치요. 입맛 살려줄 물김치, 봄동과 달래에 아삭함을 더해줄 채소, 고춧가루와 멸치 육수 등 각종 양념 재료만 있으면 준비 끝. 자, 이게 봄에요. 이 정말 봄동만큼 영양도 네. 많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네. 그런 채소도 없거든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봄동을 잘라서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무도 조금 자,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오이도 편으로 점여서 이렇게 해서 시원한 맛을 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마늘을 조금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물김치를 담글 때 그냥 물을 부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매실액을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이 한 큰술 정도 그리고 소금 한 큰술 정도를 넣어서 먼저 절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막 치대지 마시고요. 서로 섞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재워놓으시면 되고요. 조금 맛있게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육수를 내는데요. 멸치 국물도 좋고요. 아니면 새우 국물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두면은 고춧가루가 조금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붉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준비가 되어지면 이걸 한번 체에다 걸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에 걸러서 지금 멸치 국물이나 새우 국물을 육수를 냈으니까 국물이 조금 맛있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려진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색깔이 곱게 나거든요. 그리고 홍고추도 물을 넣고 조금 갈았어요. 네. 그러면 훨씬 칼칼하면서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홍고추 갈은 것도 섞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까 봄동하고 무하고 그리고 오이를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도 조금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달래. 향이 정말 좋죠? 이렇게 해서 달래.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배.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볍게 한 번만 섞어주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아까 섞어놓은 이 육수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끓여서 식힌 물도 좋고요. 아니면 생수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냥 생수를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단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가정에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넣으셔서 간 맞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간 소금으로 간 맞춘 상태에서 한 하루 정도 실온에 두시면 이렇게 놓고 네. 이제 실온에 두고 이제 잘 하루 익혀요. 네, 하루 예. 정도 익으면 이렇게 약간 숨이 죽은 물김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렇게 했다가 김치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서 주시면 정말 맛있죠. 아삭한 식감과 싱그러운 봄나물이 가득 입맛 돋우는 봄동 달래 물김치 완성. 와 물김치. 물김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맛있다. 와.